속독 정보입니다. 시 예산 편성 과정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참여 예산제에 따라 용인시 주민참여 예산제 홈페이지에서는 내년도 우리시 예산 편성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대한 의견이 있는 분들은 주민참여 예산제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시 디지털산업진흥원은 용인시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CI, BI, 카탈로그, 홈페이지, 앱 디자인 등을 제작 지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용인시 디지털산업진흥원 디자인센터로 문의하세요. 용인시는 농기계 사고와 농작업 근로자 재해에 대비해 농기계 종합보험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 대상은 트랙터, 경운기, 콤바인 등 동력 이동 농기계를 보유한 농업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용인시 농업기술센터로 문의하세요. 용인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와 아버지를 대상으로 아빠와 함께하는 비전찾기 프로젝트와 중년 아버지를 위한 정서중심 프로그램 아빠를 부탁해의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참가 신청은 용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수지도서관은 공공도서관 기리의 인문학, 도서관 문화예술에 빠지다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8월 7일과 8일에는 부 칼럼니스트 이동환 씨의 강연과 현장 탐방이 있을 예정입니다. 참가를 원하시는 분들은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